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LA 한인회를 비롯한 비영리단체와 기업들은 본격적인 독감 예방 접종에 돌입했습니다. FDA 자문위원회가 오늘 모더나 백신 부스터샷 접종을 권고했습니다. 65세 이상과 의료계 관계자, 고위험 직업군 종사자가 접종 대상입니다.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30만 건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경제와 교육 불균형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타바바라에서 일어난 산불이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현재 진화율 5%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독감 유행에도 대비가 필요한 시기가 됐습니다. LA 한인회를 비롯한 비영리단체 그리고 각 기업들도 본격적인 독감 예방에 돌입했습니다. 김경일 기자입니다. 보건국의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 두기 권고로 지난 겨울 독감이 크게 줄었으나 코로나 백신 접종 증가로 접종자의 방역 수칙이 점차 완화되고 있어 다시 독감이 기승을 부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습니다. LA 한인회는 오늘 한인들의 독감 예방을 위해 LA 카운티 보건국과 함께 무료 독감 예방 접종을 실시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매년마다 LA 카운티 보건국이랑 이제 파트너십을 맺어서 이제 여기 한인타운에 계신 한인분들을 위해서 이제 독감 예방 주사 백신을 나지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저희가 지난 한 2년 동안 코비드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해서 많은 분들이 좀 건강을 좀 챙기셔야 되는 분들이 많으셔서 LA 한인회관에서 진행된 독감 예방 접종에는 한인회 관계자와 한인을 포함한 12명의 보건국 간호사들이 봉사에 나섰습니다. 독감은 매년 겨울철 유행하며 고열과 함께 기침 등의 호흡기 증상을 일으키고 있어 코로나 증상과 비슷합니다. 한인들은 자신의 건강은 물론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독감 예방 접종에 나섰습니다. 혈압도 높고 뭔가 여러 걱정이 많아요. 또 나이가 많으니까 여기저기 아픈 데도 많고 그러니까 미리미리 맞고 나면은 마음이 놓이니까 마음 편하게 살려고 맞는 거죠. 예. 아프지 말아야 되니까. 독감은 또 별게 아니겠어요. 해마다 겨울이면 뭐랄까 기침도 나고 이상 증세가 약간씩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저는 예방 차원에서 안심이 되죠. 훨씬. 오늘 LA 한인회관에선 300여 명의 지역 주민들이 방문해 독감 백신을 접종받았습니다. 회사들도 직원들의 독감 예방 접종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회사 요청으로 병원 간호사들이 직접 방문해 직원들의 독감 예방 접종을 돕고 있습니다. 병원 관계자는 하루 평균 방문 접종 문의는 20여 건으로 최근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하루에 이 20명 더 조금 더 넘게 많이 문의도 오니까요. 독감 걸리는 환자들이 이제 거의 이제 또 보호되니까 혹시나 이제 또 감기 증상도 심하게 오고 그리고 또 조금 덜 그 심ptom이 조금 덜하게 독감 주사를 맞는 거는 이제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1년에 한 번 맞는 게 더 정확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독감 예방 접종 시즌과 맞물려 곳곳에서 코로나 3차 부스터샷 접종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독감 예방과 코로나 백신 접종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병원 관계자는 코로나 부스터샷 접종 후 몸살과 고열 등 몸 상태가 좋지 않다면 회복 후 독감 예방 접종을 받을 것을 권했습니다. 한편 LA 한인회관에서 내일 오전 9시 30분부터 화이자와 존슨앤존슨 코로나 백신을 접종합니다. 부스터샷 대상은 화이자 접종자만 가능하며 2차 접종 후 6개월이 지난 65세 이상 또는 의료 관계자나 고위험 직업군 종사자에 한해 접종이 진행됩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FDA 자문위원회가 오늘 모더나 백신 부스터샷 접종을 권고했습니다. 65세 이상 시니어와 기저질환자, 직업상 바이러스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사람들이 접종 대상에 올랐습니다. FDA 자문위원회는 모더나 2차 접종을 완료한 지 6개월이 지난 사람들을 접종 대상으로 분류했습니다. 화이자 백신과 동일한 인구 집단을 부스터샷 접종 대상으로 분류하고 정량의 절반만 투여합니다.
FDA는 자문위원회의 권고를 바탕으로 긴급 사용 승인 절차를 밟습니다. 통상적으로 FDA는 자문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기 때문에 접종은 곧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FDA 긴급 승인을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받아들여 접종 권고만 내려지면 모든 절차는 마무리됩니다. 화이자에 이어 모더나의 부스터샷 접종이 권고되며 존슨앤존슨 백신의 부스터샷 역시 빠른 시일 내에 권고가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30만 건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고용 회복세가 속도를 내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지난 3일부터 9일까지 집계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모두 29만 3천여 건. 팬데믹 사태가 본격화된 지난 3월 둘째 주 이후 처음으로 30만 건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경제활동이 정상화를 되찾으며 일터로 복귀하고 있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겁니다. 연방정부 추가 실업수당이 중단된 것도 일터에 복귀하는 시민들이 늘고 있는 원인입니다. 실업수당 수령액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일을 하지 않을 경우 생활비 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백신 접종자가 늘고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이 주춤한 점 역시 일터로 복귀하는 근로자들이 많아진 또 다른 이유로 분석됩니다. 팬데믹 사태가 본격화되기 전인 3월 첫째 주에 신규 실업수당 건수는 21만여 건에 머물렀습니다. 때문에 고용 전문가들은 아직까지 완벽한 회복세로 돌아온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따라 경제와 교육 불균형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버드대학과 로버트 우드 존슨 재단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영향에 대해 조사한 보고서입니다. 전체 가구의 38% 상당이 재정 위기를 겪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저소득 가구가 겪는 경제적 여파는 더 심각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연소득 5만 달러 이하의 가구 중 절반이 넘는 59%가 심각한 재정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주택 임대료가 체납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전체 인구의 27% 상당이 주택 임대료 지불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겁니다. 도시별로 보면 휴스턴이 53%로 가장 높습니다. 그 다음은 41%를 나타낸 시카고, 35%로 집계된 LA, 32%를 기록한 뉴욕이 뒤를 이었습니다. 교육 불균형에 대한 문제도 심각합니다. 부모들의 69% 상당이 팬데믹 사태 여파로 자녀들의 학습 능력이 떨어졌다고 응답했으며 부모 10명 중 7명은 온라인 교육에 대해 아직 불신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달 2일부터 이달 7일까지 성인 3,616명을 상대로 각 나라의 언어로 진행됐습니다. 산타바바라에서 일어난 산불이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알리살 산불로 명명된 이번 산불은 5%대 진화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박시몬 기자입니다. 산타바바라에서 발생한 산불이 나흘째 확산하고 있습니다. 알리살 파이어로 명명된 이번 산불은 목요일 현재 16,400에이커를 전소시켰고 진화율은 5%입니다. I had a chance to get out again this morning before briefing and had the opportunity to see some really, really tired folks out there on the line protecting structures and engaged in firefighting, active firefighting. 현재 산불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의 최우선 임무는 렌초 델 시엘로의 보호입니다. 렌초 델 시엘로는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 부부가 전 세계 여러 지도자들을 접견했던 곳으로 서부의 백악관으로 불립니다. 이런 가운데 바람이 불규칙하게 불 것으로 예상돼 아직까지 최악의 상황은 오지 않았다고 기상당국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We expect over the next few days to have some seesawing action. That's a very normal pattern here. We had a wind-driven event. And then we had a transition, what appeared to be this morning, a kind of a very brief transition. We expect that for weeks you will see, if not months, you'll see fire crews out there putting out hot spots on this fire. 현재 산불 지역에는 초창기의 두 배인 1,300명의 소방관들이 화마와 싸우고 있으며 101번 프리웨이는 폐쇄된 상태입니다. 산림청 관계자는 이번 프리웨이의 폐쇄가 오는 주말까지도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 지역 전기회사는 산불이 늘어날 경우
주민들의 전기 공급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캘리포니아 화재 보호국에 따르면 올해 캘리포니아의 산불은 3,900평방마일을 전소시켰으며 3,600개가 넘는 주택 그리고 수백만 그루의 나무를 태워 없앴습니다. KBS 뉴스 박시원입니다. 연방 대배심이 마크 리들리 토마스 LA 시의원을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연방 대배심은 마크 리들리 토마스 LA 시의원을 뇌물수수 등 20개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마크 리들리 토마스 시의원은 USC 전직 학장에게 뇌물을 수수했으며 그 대가로 학교가 카운티 정부의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도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USC 대학원에 아들을 장학생으로 부정 입학시켰다는 의혹과 캠페인 기금을 전용해 USC에 일부 특혜를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수사는 USC 측에 의해 시작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내부 조사 중 이상한 점이 발견돼 학교 측이 연방검찰에 정식 사건 조사를 의뢰한 결과입니다. 마크 리들리 토마스 시의원은 지난 1991년 LA 시의원 당선으로 정계에 입문했습니다. 그 이후 LA 카운티 슈퍼바이저와 캘리포니아주 상하원 의원을 역임하는 등 LA 흑인 커뮤니티를 대표하는 정치인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이 소비자들의 충성도가 가장 높은 브랜드로 조사됐습니다. 이 밖에도 온라인 중심의 IT 기업들이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브랜드 키즈가 조사한 2021 고객 충성도 기업 순위에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아마존이 1위를 기록했습니다. 휴대전화와 컴퓨터 제조사인 애플은 2위, 스트리밍 업체인 넷플릭스는 3위로 뒤를 이었습니다. 역사가 오래된 소비재 중심의 브랜드보다 역사는 짧지만 소비자들의 삶과 더 가까이 있는 기업들에 대한 충성도가 더 높게 나타난 겁니다. 넷플릭스에 비해 역사가 짧은 아마존 스트리밍과 디즈니 플러스가 각각 5, 6위에 오른 점도 눈길을 끕니다. 팬데믹 사태 장기화로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었고 온라인 스트리밍으로 시간을 보낸 사람들이 크게 증가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결과로 분석됩니다. 한국 브랜드 중에는 삼성전자가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와 달리 10위권 밖으로 밀려나 14위에 머물렀습니다. 지난 2019년까지 애플과 우위를 다투던 것과는 상반되는 결과입니다. 현대차는 두 번째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지난해에는 18위를 기록했는데 올해는 한 계단 올라 17위를 나타냈습니다. 한편 시장조사업체 브랜드키즈는 112개 분야 1260개 브랜드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해 매년 소비자들의 충성도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한국 프리미엄 자동차 브랜드 제네시스가 프레지던츠컵 공식 후원사로 선정됐습니다. 제네시스가 후원하는 프레지던츠컵은 지난 1994년 PGA 투어가 설립했습니다. 미국과 다른 나라의 골프팀이 대항전을 펼치는 방식입니다. 프레지던츠컵에는 대회 상금이 없습니다. 대신 대회를 통한 수익금 전액은 자선단체에 기부됩니다. 제네시스는 내년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에 위치한 퀘일 할로우 클럽에서 열리는 프레지던츠컵을 시작으로 공식 후원을 시작합니다. 선수들과 대회 관계자들에게 공식 의전 차량을 지원하고 대회장 곳곳에 제네시스 모델을 전시합니다. 제네시스는 프레지던츠컵 공식 후원을 통해 프리미엄 브랜드 이미지를 소비자들에게 각인시키고 글로벌 시장에서 브랜드 위상을 전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제네시스는 지난 2017년부터 PGA 투어 제네시스 인비테이셔널 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번 후원 역시 골프 스포츠와 연계된 프리미엄 브랜드 이미지를 전달하는 마케팅 전략의 일환으로 분석됩니다. 뉴저지 패터슨에 위치한 공립학교가 최우수 학교로 선정됐습니다. 제휴사 뉴욕 KBTV 이창원 기자입니다. CBS 방송은 13일 US News & World Report가 최근 발표한 뉴저지주 최고의 초등 및 중학교 리스트에서 패터슨의 공립학교 28위, 1위를 차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초중 등 과정을 가르치는 이 학교는 뉴저지에 있는 1,000개 이상의 초등학교와 700개 이상의 중학교 중에서 1위를 차지한 것입니다. 이 학교의 전체 학생 중 흑인, 히스패닉 등 소수 민족 비율은 95%에 이르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층 비율도 65%입니다. 그러나 100%의 학생이 수학과 읽기에서 수준 이상의 성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학교는 2018년에는 미국 교육부가 선정하는 최우수 학교
즉 National Blue Ribbon School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이 학교는 패리슨 지역 재능 교육의 본거지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뉴저지에서 10위 안에 든 우수 초등학교는 2위 유니언시티의 Sarah M. Gilmore Academy, 3위 서머타운의 Thomas Edison Charter School, 4위 브룩사이드의 Mendham Township, 5위 Jersey City의 Cornelia F. Bradford, 6위 Elizabeth City의 William F. Holleran, 7위 Milburn Town의 Washington, 8위 Allendale 시의 Brookside, 9위 Summit Town의 Lincoln Hubbard, 10위 Monmouth Junction 등입니다. Bergen County에서는 Ingle Cliffs의 Upper 초등학교가 17위에, Cluster Hillside 초등학교가 19위를 각각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한인 밀집 지역인 Fort Lee와 Palisades Park에 있는 초등학교는 50위권에도 들지 못했습니다. KBTV 뉴스 이창원입니다. KBS 아메리카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제보를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